자, 그룹바이예요. 그룹바이는 뭐냐면은 이거 좀 어려워. 초임들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룹바이 일단은 우리 셀렉트 멤버 테이블에 보면 카페랑 카페 연봉을 한번 찍어 봅시다. 카페랑 연봉이 아니지, 머니, 사이버 머니를 찍어 봅시다. 자, 정렬도 해봅시다. 좋게 오더바이 카페 콤마 머니. 그럼 정렬이 됐죠. 자, 그룹바이는 뭐냐면은 원하는 데이터들을 그룹지어서 출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카페를 기준으로 그룹지면은 2인 그룹 이렇게 있죠. 3인 그룹 이렇게 있고, 4인 그룹 이렇게 있고, 5인 그룹 이렇게 있고, 10인 그룹 이렇게 있고, 11인 그룹 이런 식으로 있죠. 이렇게 그룹들을 하나로 출력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룹, 예전엔 모든 데이터를 그룹 줬는데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지금은 카페라는 애를 기준으로 그룹 지어서.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를 그룹 지어서 머니 합산을 구하면은 24 얼마 되겠죠? 그렇게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카페 2번은 24 얼마 2번 카페 그룹은 24 얼마 3번 카페 그룹은 5만 얼마 5만이네. 4번 카페도 6만. 뭐 5번 카페 얘는 6만. 이런 식으로 카페를 그룹 지어 가지고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그룹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 결과를 출력하고 싶을 때. 그래서 카페 각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쓰겠죠? 각 카페 회원이 가지고 있는 사이버머니. 뭐 이런 애들 출력할 때 그룹바이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그룹바이 뭐냐면은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지어서 출력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각 카페별 사이버머니를 출력해 보자. 회원이 가지고 있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룹 방법, 그룹 바이 사용 설명서가 되겠죠. 일단은 우리 보통 문구 쓸때 어때요? Select 쓰죠? Select 쓰고, From 쓰고, Where 썼죠?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써요. 아, Order 바이 쓰죠? 아, 넘어가네. 그 다음에 Having을 써요. 아니, 그룹 바이. 나중에 Having 배우는데 Having을 맨 마지막에 써요. 자, 이게 이제 더 추가될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준에선 이렇게 써요. 자, 이거 Select 뭐할때 쓰죠? 원하는 컬럼 출력. 프롬은 셀렉트는 뭐 원하는 컬럼 출력할 때 쓰고, 프롬은 뭐할때 써요? 원하는 테이블 선택할 때 쓰죠. 얘는 원하는 데이터 선택할 때 쓰고요. 어드바이는 언제 쓰죠? 데이터 정렬. 그룹 바이. 얘는 뭐냐면은 금방 한 거죠? 뭐였지? 특정 컬럼 기준으로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룹짐. 그냥 그룹질 때 쓴다 그럽시다. 특정 컬럼으로 그룹질 때 사용. 해빙은 그룹에 대한 그룹진 데이터에 대한 원하는 데이터 선택. 웨어절이랑 좀 비슷한데, 웨어절은 일반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조건을 넣죠. 근데 해빙은 그룹진 데이터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사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 그룹지면은 요게 하나가 되겠죠? 근데 요 그룹진, 그룹 함수에 위에 그룹진 요 값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조건을 넣어서 이에 대한 합을 구했더니 뭐 4만이다. 그런데 원하는 데이터는 2만보다 작은 데이터만 출력하고 싶다. 이렇게 그룹진 데이터에 대해서 조건을 넣을 때 해빙을 써요. 얘네들이 만약에 그룹진 데이터 결과라면, 3보다 크네, 뭐 4보다 크네, 이렇게 조건을 넣을 때, 그룹진 데이터에 조건을 넣을 때 해빙 사용해요. 자, 이게 또 실행 순서가 중요한데, 실행 순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뭐 나오면 봐드릴게요. 이게 계속 중요한데 초임 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잘 까먹어요. 근데 순서가 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실행 순서가 좀 중요해요. 중급자 이상 되려면
얘가 1번이었던 것 같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이었나? 이게 헷갈리네요. 얘가 2번이었나? 얘가 2번이었나? 좀 헷갈려요. 그 다음에 정렬하고, 아, 그룹 함수 칠 때는 또 다른데. 자, 이거 그냥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웹에 있을 테니까. 실행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서 계산하느냐가 중요해요. 계산할 때. 우리 더하기에서 뽑을 때 웨어절에 넣을 건지, 셀렉트에 넣을 건지,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 오더바이에 넣을 건지. 오더바이나 다른 데못 넣네요. 두 개의 순서가 중요해요. 얘가 먼저,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실행되는지. 그거 나중에 좀 확인해 보세요. 웹에 검색하면 나올 테니까 나좀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자, 요렇고, 요거 뭐 외워야 되겠죠? 순서. 뭐, 솔직히 이거 뭐 외우기 어렵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맨날 까먹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맨날 까먹어요. 자, 그룹바이 사용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자, 아까 거 한번 열어볼게요. 복사해서, 위에 거 복사해서 밑으로 가져와 볼게요. 이 오더바이저리 없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넣고 그냥 해봅시다. 여기다가, 그룹, 바이 카페 해볼게요. 자, 오토바이를 날려버립시다. 아, 이거 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일단 날려버리고, 여기 머니 때문에 그러. 자, 아까 이렇게 그룹바이 카페 하면은 아까 거좀 비교해 봅시다. 자,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 때 지금 카페로 그룹을 지으면, 자, 여기 두개 봅시다. 좀 위로 올려 볼까요? 자, 카페로 그룹을 지으면 카페는 한 개가 되겠죠? 근데 머니는 어때요? 두 개죠? 그럼 그냥 컬럼에 머니라고 쓰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데이터 한두 개가 하나로 2로 대표해서 출력이 될 텐데 2로 그룹을 지면 뒤에 머니를 찍으면 두 개가 와야 돼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머니라는 컬럼에다 그룹 함수를 써서 하나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룹 함수를 사용해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머니에다가 카페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sum이라는 그룹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max 아니 max 그 그룹의 최고 큰 애, main 가장 작은 애뭐 이렇게 그룹 함수 써서 출력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출력하면 될 거고요. 오더바이를 쓰는데 머니라는 애가 사라졌죠? 여기 없애버려야 되겠죠? 오더바이 여기 아닌가? 못 쓰나? 잠깐만요. 뒤에 써야 되나? 뒤에 써야 되네? 자, 이거 순서 바꿉시다. 저도 맨날 까먹어요. 맨날 쓰는데도 맨날 까먹어. 자,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썸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다 써줘야 되는데, 이거 어렵죠? 별명으로, 여기 썸 해도 되나? 키워드라서 될려나 모르겠어요. 키워드라서.
근데 이거 정렬해야 뭐 소용이 없네. 하지 맙시다. 별명을 혹시 나중에 얘는 정렬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아, 할수 있구나. 카페를 지우고 하면 되네요. 자, 이거 한번 정렬해 볼게요. 이거 지워 복사해서 저는 다시 써서 해볼게요. 카페로 정렬할 게 아니고 썸으로 한번 정렬해 볼게요. 이거 썸이면은 함수 이름이랑 겹쳐가지고 되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고 썸1으로 합시다. 안전하게.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썸으로 정렬됐죠? 썸1으로 정렬됐죠? 별명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별명 넣어서 썸 되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안될것 같은데. 되네. 썸 넣어도 되네요. 근데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돼도. 왜냐면은 이거 썸 함수랑 헷갈리죠? 컬럼명이랑 동일하게 써도 뭐 되긴 하는데 안 쓰시는 게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룹 짓는 거예요. 자, 문제 하나 내볼까요? 좀 이게 처음에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설명해 볼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문제를 하나 내봅시다. 자, 문제 한번 내서 같이 풀어드릴게요. 부서별 평균 급여 을 구해보자. 자, 이거 뭐. 일단 평균 부서별이니까 부서랑 평균을 한번 같이 찍어보는 게 편하겠죠? Select 평균 부서 DPTNO가 부서죠? 급여 부서 DPTNO 급여는 뭐예요? 셀이 급여죠? From EMP 아이고 오토바이 DPTNO 셀 정렬합시다. 자, 결론은 뭐예요? 요세 개를 합쳐가지고 10하고 요세 개의 평균 구하고 싶고, 요만큼 합쳐서 20은 얼마,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싶은 거죠. 이 부서별 평균이 나오고 싶은 거죠. 그럴 때뭘 사용한다고요? 그룹 바이 쓴다 그랬죠? 뭘 기준으로? DPT? NO를 기준으로. 그룹 짓고요. 자, 그룹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으니까 셀을 찍으면 여러 개가 되니까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죠? AVG 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컬럼명을 셀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정렬이 되겠죠? 근데 뭐 부서가 하나여서 부서별로 정리하면 답이 없을 거. 뒤에는 어차피 정렬이 안될거 같아요.
이게 뭐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할 만한 게 있나 모르겠네. 이상하네. EMPNO 멤버 이렇게 한번 확인. 아이고 세미콜론. 자, 봅시다. 오. 뭐 중복되는 게 리코멘더가 있네요. 이런 거 한번 풀어봅시다. 카페 별 추천인 개수를 출력하시오. 추천인 뭐 내가 이해가 되나? 좀 어려운데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카페별 회원 중 카페별 회원이 각 회원이 추천인 개수를 출력하시오. 자, 이때 한번 간단한, 이거 좀 어렵죠?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이해가 되나? 맞는 한국어인가? 회원이 추천한 개수. 자, 아마 예를 들어 볼게요. 88번이 8888번 회원이 추천한 회원은 어떻게 되죠? 뭐로 알수 있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select 모든 거 from 멤버 하고요. 리커맨더가 얘가 888이면 키보드 이상해. 아, 웨어절이 빠졌네. 요걸 의미야. 요게 88번이 추천한 회원들이죠? 리커맨더가 에러인가 본데? 그러네요. 자, 이게 88번이 추천한 회원이죠? 3명 추천했네요. 그렇죠? 이거 뭐 다른 각각 다른 안타깝게도 이게 다른 카페에 들어가서 저기가 안 되겠네. 자, 결과가 데이터가 좋지 않아서 결과는 이상하게 나올 수 있는데 문제를 마저 풀어봅시다. 자, 이게 88번 회원이 추천한 회원 수죠? 그럼 각 회원이 추천인 개수를 카페별로 출력하고 싶으면 대충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나요? 아직도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학원 왔는데 한 학생이 추천한 이 학원을 추천한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명이 두명 추천했어. 그럼 그 개수를 알고 싶다는 얘기죠. 어려워요? 근데 문제가 이게 그룹바이 자체가
문제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책들 처음 해보지 않은 사람이 책을 읽으면 난감해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 풀어봅시다. 어떻게 풀으면 되죠? Select. Select. 그 다음에 멤버. 멤버 아이디 해야 돼. 그냥 리코멘더로 해야지 쉽겠네요. 리코멘더. 아니지. 부서니까. DEP. 이거 너무 어렵다. DPTNO. 디프티NO에 뭘 해야 되나? 리코멘더. 리코멘더에 두 번이나 썼네.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리코멘드 카운트죠.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룹 바이 사용해야죠. DPTNO, 콤마, 리커, 멘더. 아이고, 큰일이네. 에? 카페? DPT. DPT. 아, 이거 잘못 듣네. 멤버, 에너죠? 아니, 카페죠? 섞여 있네. 그래도 안 되네? 여기까진 되나? 나타났어요? 그러네요. 됐다. 아유, 힘들어. 좀 복잡한 문제 한번 만들어 봤더니 엄청 빡세네. 자, 근데 이거 결과 나왔다고 행복해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검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되겠죠, 뭐. 하고 가면 한 1, 2년 후에 데이터 막 쌓여가지고 잘못된 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뭐 이거 맞겠죠? 저희 너린 애들 있네요. 추천인이 없는 사람이겠죠? 뭐 영어로 바꿔서 처리한다든지 뭐 적절히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대충 느낌 오시죠? 좀 어렵죠? 자, 문제 간단하게 하나 내드릴게요. 쉬운 걸로. 부서별, 평균 급여를 출력하시오. 네, 뭐 평균 급여 말고도 또 평균 급여, 최대 급여. 아, 이거 해줬나? 최소 급여. 뭐나 풀어줬나? 풀어줬네.
자, 한번 다시 짜보세요. 기억력이 제로예요. 부서별로 사원수와 커미션을 받는 사원들의 수를 계산하시.
자, 이거 풀어봅시다. 어려우니까 같이 풀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셀렉트 하고요. 뭘 출력해요? 부서별 평균. 부서별 평균. E, DPTNO. DPTNO. 평균이니까 AVG. 아, 평균 급여니까 DPTNO를 할게 아니고 세일을 해야죠. 그 다음에 최대 맥스 세일. 대문이 갑자기 대문자가 나와. 그 다음에 마인 세일. 뭐 했던 건가? 기억이 안 나네. EMP 하고요. 그룹 바이 DPTNO 하시면 되죠. 오더 정렬, 뭐 요즘 클라이언트에서 정렬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반드시 정렬된 결과를 원한다면 오더 바이 하셔야 돼요. 됐죠? 아까 했던 거 같네. 한번 더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부서별로 사원수와 커미션을 받는 사원들의 수를 계산하시오. 커미션을 받는 사원수. 이런 것 때문에 너를 포함하지 않고 세는 것 같아요. 부서별로. 뭐, select, DPT, NO별로. 커미션 수. 카운트 해야죠? 카운트? 커, COM이었나? From EMP. 그룹 바이. 뭐 하면 되죠? DPT, NO. 뭐가 잘못됐나? 그룹이 잘못됐구만. 됐죠? 널이 있어도 어차피 너를 포함 안 하니까 맞게 됐을 거예요. 자, 그룹 바이가 좀만 꼬아놓으면은 어려운데, 얘네가 없으면은 커리 막 몇백 줄을 모르면 몇백 줄 짜야 될 일이 생겨요. 그 초임들 커리 보면 천줄 이천 줄 넘어가는 사람 실무가면 열나 많아요. 거짓말 같죠? 근데 프로그램 오래 해본 결과 한 3, 400줄 넘어가면 개발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해야죠. 물론 양이 많아서 그런데, 어떤 간단한 요직에 대해서 1000줄, 2000줄이 넘어가면 프로그래머에 문제가 있고 야근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한 줄로 짜고 있을 텐데. 하지만 그렇게 짜셔야 돼요. 모르면 그렇게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 발생하고요. 내일까지 해결하면 아는 걸로 짜셔야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급 개발자랑 초임 개발자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차피 돌아가면 되니까 아는 걸로 빨리 짜는 게더 빠를 수 있고요. 미리미리 많이 알아두세요. 실제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 나 2천, 3천 줄막 짜고 있는데 옆에서 한줄 짜고 있어요. 실화예요, 실화. 그리고 이게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화예요. 초임인들 보면 간단한 예로 트리 구조를 만드세요. 트리 구조 뭐예요? 이 폴더 구조 아니에요, 폴더 구조. 이거 초임 맡겨 놓으면은 해결 못하는 사람은 1, 2년 걸릴 것 같아요. 짜라 그러면 논문을 쓰려 그래. 이거 짤수 있겠어요?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이거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 있겠어요? 나중에 코드 들이면은 코드가 30줄이 안 넘어요. 근데 초임들은 이거 몇만 줄짤 거예요, 모르면. 공부하셔야지 살아남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근을 하는 거예요.
내 초임 내 친구들 중에는 뭐 거의 뭐 야근 안 해요. 잘하는 애들은 뭐 야근 안 해요. 칼퇴근해도 주에서 뭐라고 못 해요.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의 2배 이상 일을 하거든요. 나저 같은 경우도 회사 다닐 때 회사 안 나가도 뭐라 안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2, 3배 이상 일을 하는데 누가 건드려? 근데 이게 실화가 돼 버려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제가 원자력 연구소 가서 살아남은 게딱두개 있었어요.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에 나중에 인덱스 배워요. 시연아의 포인터. 요즘은 검색하면 뭐 내용이 많았는데 지금도 이거 어디 가나 이거 다두개다 엉망이에요. 정말 완전 엉망이에요. 완전 안 쓰는 이만 못해서 자바로 넘어온 거고 얘는 거의 사장됐고요. 인덱스는 지금도 엉망이에요. 가보면 인덱스는 검색을 빨리 할때 쓰는 건데 이거 잘못 쓰면 오히려 더 느려지거든요. 그리고 안 쓰면 DB가 데이터가 많아서 DB가 느리대요. 자, 로그인이 가장 많은 데이터일 거예요. 네이버 로그인 데이터가 대충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아니에요. 5천만. 5천 개는 되겠죠? 한 사람이 두세 개 갖고 있으니까. 검색하는데 뭐 오래 걸리나요? 1초도 안 걸리잖아요. 절대 데이터가 많다고 느리지 않아요. 잘못 짜서 그런 거죠. 두 개로, 내 처음에 갔는데, 회사 갔는데, 내 위로 21명이 있었고, 제가 딱 들어갔어요. 한달 지나니까 내 위로 21명이 사라졌어. 아, 나도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딴거 하다 와가지고, 아, 좋은 데 있다 때려치고 가가지고, 거기 갔다 그만두면 다 주위에서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도망갔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력이, 버티는 경력이죠. 뭐 망하는 프로젝트인데 막 엉망진창이에요. 원래 도망가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원래 비주얼 C계열인 줄 알고 갔는데 델파이로 짜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면은 델파이로 짰다 그러고 팀장한테 물으면 비주얼 C로 짜서 비주얼 C 하는 사람 뽑았다 그러고 물어볼 아무리 봐도 델파인데 아는 사람이 없어. 자, 쳤다 합시다. 그런데 더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회사 있도록 돈은 많이 줘요. 우리 회사는 공무원 월급도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실력 키워서 살아남고 올해는 최악의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IMF 때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 IMF 때 봉급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돈안 받고 일했어요. 더 심한 세상이 올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때는 뭐 IT가 한참 뜨고 있을 때여가지고 돈안 줘도 외울 수 있으면 와서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IMF 때 살아남았어요. 그 이후에 딱 끝나고 나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 IMF 때 프로그램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IMF 때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본인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 회사들 전부 IMF 때 네이버, 한게임, 뭐 있어요? 게임 회사들, 넥슨 다 IMF 때 살아남은 회사들이에요. 돈한 바퀴 일하던 IT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돈 억대 없는 분도 있지만 그런 거 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취업할 때 일할 수 있으면 초기 때는 한 1, 2년 그냥 다니시면 회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가 끝낼 거예요. 근데 잘 버티세요. 요즘은 최저임금 그게 있잖아요. 돈 억대 없는 분은 없잖아요. 일단 돈못 받는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해요. 밥만 주면 됐어.
회사는 더 심했어요. 게임 회사들. 그때 게임 회사 다니는 거. 그때 게임 회사 다니는 건 더 심했는데. 애들 후배들 많이 갔는데. 피파 요즘은 그 없어져 거의 없어진 것 같고 그쪽에 많이 쓰지 않는 사람들 게임 회사 거의 프로그램 하는 사람 게임 회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전회사 있고 거기 연락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아이템 세팅할 테니까 눌러라 그러는데 관심이 없어. 정신교육할 시간도 없는데. 필요한 걸 보니 찾아서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 맞게지만 안 되는데. 과연 궁금한 건 딱 그거 다시 또 돌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 내가 취임 때 있던 일도 이제 다시 새로운 사유가 생겨날 거야.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선생님 쪽은 IMF 때도 어때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더 많았어. 지금보다 더 많았어. 적대연금이 연락 많이 받는 것 같죠? 요즘 적대연금이 생각보다 세금 띄고 그러거든요. 600대 정도, 50만 원 정도. 1억이어야 받은 세금 풀리게 받고 그러면 60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희망연금 보면은 국민이 나중에 받고 싶은 희망연금을 현금으로 500이 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에요. 한국으로 500이면 거의 뭐 1억에 가까워요. 8천? 정도 8천? 장난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 왔어요. 데이터베이스 끝나면 다 거의 끝이야. 자바랑 데이터베이스 연결만 하면 끝이에요. 자바랑 데이터베이스랑 HTML이랑 세개 연결하면 끝이잖아요. 연결하는 것만 남았고 연결하는 거는 뭐 쉬면 쉽다고 할 수 있고요. 어려우면 자세히 알면 어렵고 그냥 따라하면 뭐 그냥 끝이에요. 시험 하시고요. 피곤하고 힘든 건 대부분 딱 두 가지. 딴 일, 딴짓 하거나 운동을 안 하고 두 가지.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잘 드세요. 먹는 거 다양하게 드셔야지 피로가 풀려요. 나아졌어요. 좀 나아졌어요. 뭐예요? 위험이랑 식후염. 위험이랑 식후염이요. 그리고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발하고 자 이거 뭐 괜히
다음은 해빙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